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 마지막 날, 그리고 최후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그 최후는 메헤메드 2세라는 분이 이제 탄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분은 바로 아버지가 무라드 2세인데 이분이 1451년에 죽습니다. 죽고 새로운 술탄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분 혼자서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동로마 제국 멸망 한 10여 년 전에 바르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십자군한테. 그리고 또그 4년 후에 제2코소보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육지에서는 오스만군과 대적할 나라, 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깔아놓은 레일을 이 메헤메드 2세가 힘차게 달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메헤메드 2세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형은 어릴 때 죽었고 둘째 형은 궁정의 암투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운 좋게 술탄이 됐는데 풍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2살 때 아버지가 십자군과 평화협정 해놓고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술탄을 물러나야 되니까 응급결에 술탄이 되었다가 십자군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술탄의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풍상을 좀 어릴 때부터 겪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술탄이 되자마자 신하들 다 모아놨고 회의를 주재하는데 아버지 때의 대신들이 저 뒤쪽에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왜 아버지의 대신은 뒤에 물러나 있느냐?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할릴 파샤라는 아버지 때 이제 수습 대신하는 사람을 다시 수습 대신에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안정을 시키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제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복잡한 사람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지성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시도 짓고 또 그걸 아랍어로 번역도 하고 그리스, 히브리어, 슬라브까지 잘 구사합니다. 언어의 천재적인 재질도 있었고 시적 영감도 아주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표를 향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결코 목표를 포기하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보다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혹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살해라는 걸 맹문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술탄이 될때그 동생 아흐메드를 죽입니다. 그 당시 아흐메드는 갓난애기였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그 문상을 왔는데 그때 애기를 빼돌려 가지고 목욕탕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 형제 살해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는 오스만의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정조부 바이지드 1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티무르와의 전쟁에 집니다. 지고 나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들들이 우죽순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메헤메트 1세와 아버지 무라드 2세에서 그게 다시 재통합이 됐지만은 아버지 무라드 2세도 그런 과정에서 자기 동생 두 명을 죽이고 또 어린 동생 두 명은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비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 왕가의 숙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정권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제 살해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혹한 일을 서슴치 않고 했는데 역사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마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계 역사소설가 진순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진시황을 들어서 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마귀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어쩐지 주눅이 들고 또이 사람의 행동이 변화무쌍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럽다가 어떤 때는 무섭다가 어떤 때는 비굴할 정도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목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그런 인물이 진시황이었다 표현하는데 이 메헤메드 2세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헤메드 2세는
이런 사람인데도 서방에서는 조금 오해를 합니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탄이었다가 물러난 적도 있고 사람이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파사의 소나기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대면을 해보니까 평생 자기도 동로마 황제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도 쉽게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심을 했대요. 아, 아버지도 좋았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힘을 가진 그런 군주로서 좀 위험이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는 그와 전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를 아주 쉽게 하는 능숙한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과 카이사르를 공부하면서 그 욕망을 키우고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흐메트 1세가 처음으로 마주친 그 시련이 하나 생기는데 카라만 후국이란 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마 무라드 2세가 죽고 그 메흐메트 2세가 새 술탄이 되니까 그 정권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려서 반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진압이 됩니다. 그 장군들을 보내서 진압을 하고 또 자기는 여러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너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충분히 뭐그 지위라든지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평화협정으로 쉽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진압 후에 예니체리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사실은 전쟁 아니냐. 여기에 당신도 사실 친정을 했고, 그런 만큼 좀 우리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달라, 보너스를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직접 친위대가 그런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봉금을 올려주면서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아, 이놈들 이렇게 놔두다 안 되겠다. 앞으로 콘스탄티노플 정복이라든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놈하고 어떻게 계속 큰 일을 해 나가겠느냐 해서 예니체리에 대한 어떤 숙청을 합니다. 그 지도자급 사람들을 갈아치우고 또 중요한 보직이 있던 장교들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자 때 데리고 있던 친위대 그런 사람들을 예니체리에 많이 편입을 시킵니다. 예니체리를 완전히 자기 중심에 자기 친위대로 그 자기 신복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니체리 그 지도자들이 메흐메트 2세를 깔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 철퇴를 맞게 됐는데 아까도 동로마 이런 데서 그이 사람도 아주 간단하고 미숙한 사람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로마 황제도 이제 이 사람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뭔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무라드 2세의 이제 동생인데 그 형제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쳐가지고 동로마 쪽에 망명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오르한 왕자를 그 체제 비용을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로마 황제가 오르한 왕자 요즘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그 요즘 점점 그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뭐 손님 접대라는 일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올려주시오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란을 석방시켜가지고 새로운 술탄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사실상 협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화 애호가 주화파의 우두머리인 할릴파샤가 한탄을 합니다. 야, 이 멍청한 로마인들아, 지금 술탄은 지난 평화를 사랑하는 술탄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은 바보다. 너희들이 생각으로 우리를 위협에 빠뜨렸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최근 서명한 평화협상도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너가 이런 짓을 하다니 너가 할 테면 해봐라. 우리가 너한테 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오스만 궁정의 주전파를 자극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황제가 그 콘스탄티누스란 11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황제라지만 재정이 그들 나이 있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도 어떤 통합하냐, 비통합하냐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형제 간에서 갈등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도 서로 하려고 저놈이 거꾸로 지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형제가 있고 이랬습니다. 게다가 소피아 성당에서 정식 대관식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소피아 성당은
총대주교가 이제 이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그 총대주교는 통합파였습니다. 백성들이 통합파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 성당에서 미사를 한다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피아 성당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초대 황제와 이름과 같은 황제가 있을 때 동로마가 망한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이게 현실화되어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용기가 있고 결연함이 있고 의무감과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을 이제 황제로 내세운 것은 어머니가 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데 애국심이라든지 그 정직함 이런 품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동로마는 고립무원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르나 코소보 전쟁에서도 패했고 또 유럽도 도와줄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 프랑스, 영국은 백년 전쟁을 해갖고 그 완전히 주눅이들이 있었고 스페인은 그라나다의 무어인들을 쫓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은 분열되어 있었고 또 이탈리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밀라노하고 베네치아하고 갈등이 있고 그 나폴리도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통합된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통합에 실패한 겁니다. 그나마 교황이 중재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병력과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채널을 상실한 겁니다. 교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령 통합은 먼저 해야 된다. 당신이 그 백성들하고 전문 피렌체 공의회에서 말한 카톨릭의 대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지만 백성들과 함께 교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도와주기는 쉽지 않다. 그런 뜻을 전달합니다. 반통합파 겟나디우스는 지금 로마인들이 하느님을 믿는 그런 희망을 져버렸다. 프랑크인이 힘을 믿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저절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오스만 투르크 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주화파, 주전파 논란이 있듯이 여기서 주화파와 주전파가 나눠져 갖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화파의 제일 앞장을 선 사람은 할릴파샤 수석 대신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전쟁을 할 필요 없다.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냐하면 동로마는 지금 그 반 가톨릭파하고 이리 그 가톨릭파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분열을 잘 이용하면 십자군 결성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 중이다.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그걸 쉽게 그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함락시킬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거는 두 면은 바다로 되어 있고 한 면은 테오도시 성벽이 그 막아 쓰고 있어. 이게 천년의 요새다. 우리가 여러 번 그 공략을 해봤지 않느냐. 실패했다.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고 있지 않느냐. 홍콩처럼 자유도시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종교행위라든지 상업 자유 때문에 베네치아 사람, 제네바 사람, 온갖 이탈리아 사람들 또 저기 이집트 사람들도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전파는 사람 자노스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메어메티시의 신복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할리파시아 주장한테 무슨 소리 하느냐. 그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우리가 독차지해야지 왜 나눠먹느냐. 콘스탄티노플은 흑해무역의 중심이다. 그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곡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모피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수입하고 서유럽의 공산품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 이걸 많이 챙길 수 있다. 우리가 흑해무역을 독점할 수 있고 또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아시아와 유럽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국방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군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적은 병력으로도 우리가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 현재로는 이게 불시의 잠재포다. 그 동로마 항공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 오르막을 가지고 EJ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관시키고 싸움 붙일려 하고 있다. 이게 지금은 그 별거 아닌가 보니도 언젠가 서방 기독교시라고 협심하면 이게 큰 불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을 때, 그 메어메트 이씨는 그러니까 주아파의 이제 그 최선봉이나 할리파샤 수석 대신을 호출을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이제 그 갑자기 그 늙은 대신이 호출 당하니까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동전을 담은 검쟁반을 준비를 합니다. 술탄에게 검쟁반을 내밀자 술탄은 이게 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리파샤는 아, 통상적인 시간 외에 주군에게 이렇게 호출되면 빈손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로 가져와선 겁니다. 하니까 술탄은 나는 이런 선물은 필요 없어. 다만 저 도시를 내게 갖다 주시오. 저 도시만 나는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리파샤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아, 열심히 우리도 노력해서 저 도시를 함락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할리파사의 반대를 수습을 하고 그 함락을 위한 이제 한발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메어메트 이세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준비를 작업으로 그 첫째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합니다. 전에 그 아시아의 땅에 바에지드 1세, 그러니까 자기 정조부가 만든 그런 요새가 있었어요. 아나톨리아 요새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유럽 쪽에 새로 루멜리 히사르라는 요새를 만듭니다. 루멜리 히사르는 로마인 땅의 요새, 이런 뜻인데, 오스만 사람들은 과저 케셴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건 해협의 칼날, 몸을 따는 칼날,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새를 가지게 되면 베네치아, 제노바 등 서유럽 상선, 이런 거 통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만군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해협을 서유럽의 함선,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함선이 막아버리면 해협을 통과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완전히 해협을 통제하니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에 여기에 원래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쪽에도 요새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가 했다 그래요. 해협의 그 넓이가 650m밖에 안 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동로마 항의를 합니다. 옛날에 그 아나톨리아 요새, 아시아 쪽의 요새 만들 때도 우리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그 우리가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진행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술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그것은 그 도시의 것이다. 동로마의 것이지만은 회자 바깥에 있는 것은 동로마 땅이 아니다. 그건 내 땅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일을 추진했다 그럽니다. 또두 번째 메어메트사가 한 것은 이제 대포였어요. 오르반 대포라는 걸 만드는데, 오르반이란 이 사람 이름입니다. 헝가리 출신인데 주물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포를 만드는 기술, 큰 포를 만들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로마 황제한테 찾아갑니다. 이거 오스만군을 날려보낼 수 있는 큰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면 이게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방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황제는 지불할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그래서 이 사람 할수 없이 뭐 기술을 팔아먹기는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오스만 술탄을 찾아갑니다. 메어메트 씨는 이걸 보니까 딱 자기가 원하던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금액의 4배까지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공성전에는 대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활과 총으로 쏴봤자 이게 성벽이 무너집니까? 근데 큰 대포가 있어야만 이그 성벽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대포가 굉장히 중요한 걸이 사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가져오니까 불감청 인정 고소원이죠. 근데 이게 포신 길이가 8m나 되고 그 270kg짜리 돌폭탄을 1.6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대포였습니다.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재장전에 3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번 쏘고 나면 열이 받아버리니까 잘못하면 대포가 깨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나 지났다가 다시 쏠수 있는데, 그 3시간 소요될 때도 그
따뜻한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게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엄청난 애를 쓰면서 쏴야 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번밖에 쏠수 없는 그런 대포였습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그 영향을 준 그런 대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군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공성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위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공성전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스만은 육군이 강했으니까 60조 막았지 해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해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착 그 공격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군대 현황을 보면 오스만 쪽에서는 보병이 6만이고 기병이 한 3, 4만 됐대요. 그뭐 어바웃으로 한 정규군은 한 10만 정도 됐고 보급부대가 또한 10만 있었어요. 그 이제 목수라든지 또 총포공 대장장이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요리사 재단사까지도 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 비즈니스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동로마 측은 보면 한 8천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로마 그리스 그 군은 한 5천 명 정도 되고 제노바나 베네치아 이런 데서 한 2, 3천 명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 제네바 출신인 용병대장 주스티니안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돈으로 7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왔고 또이 공성전이라든지 전쟁에 굉장히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육지 쪽에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사령관으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 메헤메트 2세가 끌고 20만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우르반 대포인데 우르반 대포를 움직이는데 약 60마리의 소가 필요했다 그래요. 이게 또 에디르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30km 거리에 있었다. 230km로 오는데 그 미리 어떻게 보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착오 없이 해가지고 그 4월 초에 이제 이 바로 그 성벽 앞에 도착합니다. 공격은 4월 6일부터 이제 시작되겠습니다.